20대를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게요, 날개가 없이 꿈이 없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알지, A뿔. 올 A뿔로 4.5점을, 학점을 4.5를 받았단 말이에요. 4.5가 최고 아니야? 네, 근데. 최고 찍었잖아, 왜?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왜? 학교에서 장학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저는 들을 수 있는 학점을 다 채워서 최고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 중에 일부만 주고, 저는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는 짓이요? 너무 속상해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학점을 맞추라는 그 룰이 있잖아. 네. 그지? 네. 강의 다 듣고, 네. 레포트인지 리포트인지 다 써갖고, 네. 그거 다 맞아서 교수가 보고, 네. 다 좋으니까, 네. 성적을 딱 줬으면 그 기준의 등급에 맞게끔, 네. 자기네들이 학점이라는 걸 줘서, 네. 4.5 만점을 줬었을 때 만점을 다 받은 건데, 네. 여기서 뭘 더 받아야 된다는 거야? 원래 저희 장학금 비중이 10%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염병 사태 때문에 학교도 힘들다고 장학금 비중을 10%에서 3%로 줄인 거예요. 7%를 뺀 거야? 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치사로다가? 이 힘든데 이만큼 했으면 더해주지 못할 망정 7%를 깎았다는 거는 그 학생 그 총장 누구요? 그거 진짜 요즘 누구 말대로 소리 없는 주먹으로다가 진짜 이거 알지? 옥수수. 이거 진짜 좀 털어야 되겠다. 이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옛날 이제 광고 문구예요. 네. 또 이걸 또 기억하시는 우리 찐팬분들은 아시겠죠? 사람이 먼저다. 이거 괜찮나요? 사람이 먼저다. 네. 요즘 사람이 먼저다. 제가 요즘 이제 그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람이 먼저다. 개돼지 되는 것도 사람이 먼저다. 나쁜 것도 사람이 먼저다. 뭐든지 사람이 먼저다. 야, 이거를 이제 옛날에 내가 그 광고 이거 보면서 참 진짜 임팩트 있게 머릿속에 딱 있었던 게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힘들어져라는 얘기 똑같은 거야. 아,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가.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정말 이 문구대로다가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진짜 20대들이 너무나 불쌍한 세대들입니다. 왜냐,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라 바위돌 사이에 껴있어갖고 샌드위치는 찌부가 되면 죽진 않지만 돌과 돌 사이에 껴있는 20대들은요, 누르면 압사당합니다. 지금 20대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뭐 장학금 문제는 학교 재단의 문제이겠지만 20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이린 영상이 1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작년에 가을에 아이린이가 석양같이 진다고 더한 얘기를 했지만 편집의 결과로 그렇게밖에 안 나왔지만 그게 편집된 거였어요? 그래요. 그 원본 돌렸으면 진짜 나 여기 우주 대스타 될 뻔했어. 우주 대무당 될 뻔했어. 나 1년 전에 훨씬 찍었던 영상이 1년 후가 시간이 지나니까 맞으니까 인생 상담하겠다고 하는데 20대 청춘들이요, 꿈이 없어.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어. 제 세대 말고 저 바로 전 세대들만 해도 20대 저도 꿈이 많았던 세대고 저 윗세대 이제 엄마 아버지 세대들은 꿈을 발현을 한 세대들인데 지금의 20대 세대들은 꿈을 꾸지를 않아. 그래서 나한테 왔다 간 20대 언니야 오빠야들 나한테 혼나고 간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맞아요. 전 본다고 자기 인생 돈 주고 나한테 교훈 많이 얻어서 갔어. 나한테 전 보면서 교육 내가 많이 시켜서 보냈어. 20대를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게요, 날개가 없이 꿈이 없더라고요. 근데 현 우리나라 시절의 세대가 꿈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버렸다. 나 또 이거 나가도 되려면 모르겠네. 땡겨줘 알지? 땡겨줘요? 4천만 땡겨줘. 이게 아니라 교육자들. 네. 이제 뭐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뭐 저기 할까 봐 이 교육이 잘못돼 갖고 어릴 때 이 정신교육 사상교육이 잘못돼 갖고 아이들이 보는 관점의 밸런스가 하나밖에 못 보는 거야. 이 하나밖에 못 보는 애들이 된 거야. 스스로 생각들을 못해.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통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똑같은 현실의 상황을 딱 각인된 상황으로밖에 인식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야. 하고자 하는 게 없는 거야.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횟수로다가는 2년이 됐지. 네. 2년 동안 힘든 나라 그 전부터 사실은 경기는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악하게 힘들진 않았어. 자살을 많이 할 만큼 힘들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할 만큼 힘들지 않게 왔지만 지금의 20대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다 남들이 하는 알지? 공무원. 다 꿈이 공무원이야. 다 꿈이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꿈이 뭐냐? 사업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사업 잘할 수 없다라는 거 알잖아. 그쵸, 이건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애들 내가 상담을 해본 결과 이 20대 애들한테 꿈을 주시려고 하면요,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특히나 이거 알지? 이 사람들이 물갈이가 다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발전을 해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부자가 가진 법을 뺏는 법을 가르치고 앉아있으니까 애들이 꿈이 생기겠냐고. 어? 죽을 고비는 누구나 다 지금 똑같이 힘들지만 이 20대가 앞으로는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돼? 20대가 30대가 되고 30, 40대 되듯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세대들이 벌써 80 먹은 노인네들 같이 시들시들했다는 얘기야. 니들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면 젊은 애들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과 나쁨에 대한 구별, 판별력들이 없으니까 이랬듯이 우리 지금 20대가 많이 힘들다라는 거. 저 20대 분들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경험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내가 과연 뭐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 취미가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개발을 먼저 하는 게 그게 나는 꿈이 아닐까 싶어. 또 이제 옛날 얘기 좀 하면 또 노땅 얘기 오늘 많이 터지네. 예전에는 한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에 살아왔던 우리 찐팬 찐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야. 정말 연애 사랑은 감성 낭만이 있었다는 거야. 추억이 많았던 연애들을 하셨겠지. 그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20대들이거든. 근데 지금의 20대들은 어떻게? 계산적인 사랑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 현실에 치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제가 심프로가 다니는 학교를 거론을 할 수 없는 게 또 혹시 고소고발장 날아올까 봐 그 학교 이제 명예훼손이 될까 봐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총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정말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받아서 올 A뿔 받는 학생들은요, 열애 없이 응원차, 기운차, 인재 양성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운 주셔야죠. 아이들이 그래야 개발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발전을 시킬 수 있지. 그런 꿈을 키워주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학교에서마저도 20대의 꿈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시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볼 거 없습니다. 볼장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립, 사립 모든 대학교의 이사님들 회의들 잘 해주셔갖고요, 공부 잘하는 우등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장학금들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